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다시 또 꿈틀을 댔다. 지수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지수가 안정을 찾을수록 관련주들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어디 가세요? 오늘은 어디를 가긴 하는데 오늘 제가 머리를 안 했네요. 저희 회사에 전설 연구원님이 있어요. 카페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매일 아침마다 글을 보실 겁니다. 저희 카페에 투탑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들이 있죠. 아침에 이렇게 재료를 분석해서 올리시는 전설님의 글, 그리고 저녁에 장마감한 이후에 몽당연필님이 이제 탑30 글을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를 아직도 가입을 안 하고 계시다면, 예전에 8888 이벤트 할 때도 그렇게 가입하라고 했었고, 지금은 이세모사 스터디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좀 가입을 해서 전설님 글 그리고 몽당연필님 글 다 무료로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까 꼭 들으시고요. 오늘 전설님 강의 목요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평일과 토요일, 이번 올해부터 신설된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주 건 다 마감이 돼서 뭐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 다면 다음 달에 또 공지가 이제 나갈 거예요. 그때 이제 공지가 나갈 때 요 땅 하고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마감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지금 공지가 나가고 있는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는 2024년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를 지금 세 개를 기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오늘 강의하는 전설님의 단기 매매 특강, 두 번째가 작년부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전통의 대학이 있죠. 바로 백억대학. 백억대학 3기가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몰랐는데 오늘 댓글에 라이씨가 고정 댓글에 백억대학 신청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나 몰랐다? 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 강의는 매월 개강인데요. 이미 1월달은 개강을 해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2월달은 아직 공지를 안 냈습니다. 2월달은 다음 주쯤에 공지를 낼 건데요. 아마도 소수 스터디고 30명 정원이라서 1월달에 만족도가 높으시다면 회원님들이 거의 안 나가시겠죠. 그럼 뭐 다음 달 뭐 한 3, 4분이나 추가 모집할까 말까니까 나 너무 관심 있다 하시면 다음 주에 공지 냈을 때 바로 또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오프라인 모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밸런스 그룹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주식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취미 활동도 같이 하는데요. 가장 뿌리가 깊고 역사가 깊은 게 밸런스 산악회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은 밸런스 런닝클럽 정말 열심히 했고, 올해는 밸런스 합창단 이미 모여서 노래를 연습을 했는데 다들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밸런스 산악회 겨울산 특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안내 화면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12월 달에 평창에 있는 개방산이라는 산을 올라갔는데 너무 설산이 이뻐서 1월, 2월에 지금 4번을 계획을 했고요. 이미 태백산을 한번 갔다 온 상태고 3번의 설산이 남아있습니다. 하루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4시간 정도인데요. 나는 아이젠 신고 겨울산 4시간 정도 이세모사랑 같이 산행하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벤츠 스프린터 원래 15인승인데 거의 180도 눕힐 수 있는 8인승 최고급 벤인 벤츠 스프린터를 타고 강남에서 모여서 함께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관심 있는데 나 강남에서 한 7시 반쯤 출발해서 설산 보고 돌아오는 코스 하고 싶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 댓글에 백억대학 링크, 산악회 링크 올라가니까 산에 관심 있는 분들, 백억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 1월달 들어서 진짜 초라합니다. 초라한 반등. 요날이 초라한 반등이었거든요. 1월 15일 거래소 0.04% 상승 양선이 거의 9거래일 만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더 깊은 하락. 화요일날 1.12, 어제 2.47이 빠졌는데 오늘 상승 양선이 0.17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뺏어 먹을 거 다 뺏어 먹고 깨평주는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밤새 고스톱 쳤는데 한 50만 원 잃었는데 집에 갈 때 차비나 혀 그러면서 딱 만 원 받는 그런 느낌. 타짜에 보면 나오잖아요. 타짜에 보면 밤새 돈 잃었는데 만 원짜리라는 꼭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뜨뜻한 국밥이나 먹고 들어가 막 뭐 이러면서 돈 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데 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거,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댓글에 좀 정치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놀랬습니다. 특히나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 분석을 할 때만큼은 야당 여당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댓글에 정치적인 분석으로 오해하시고 다신 분들은 앞으로는 제 유튜브 댓글에 정치적인 댓글을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커뮤니티가 충분히 있고요. 정치 커뮤니티에서 정치 토론 하시는 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저는 단지 어제 제 핵심은 뭐였냐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만 마지막, 이건 오늘도 똑같아요. 제 분석은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분석 많이 했었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빠질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는 우리나라만 강할 땐 그동안 약했으니까 강할 수 있죠. 앞으로 만약에 강하다? 그럼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나라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어제 그 분석을 할 때 어떤 분석을 했냐면 글로벌 전체적인 악재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3월달부터 시작이 대락률이 점도표상으로 65%, 75%에서 지금 55%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첫 금리 인하 시기가 3월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 이거는 글로벌 리스크예요. 또 중동 지역 리스크가 이게 전쟁이 확산이 돼갖고 이란 뭐 어디 예멘 반군 어디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대한해운 흥한해운 올라가니까 이거는 중동 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리스크인가요? 중동에서 전쟁이 커지면 확전되면 우리나라만 망하나요? 아니잖아요. 또는 대만의 총통이 친미 쪽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안 관계에서 중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데 미국이 좀 대만을 편들어주면 이게 또 중국 리스크가 커진단 말이죠. 중국과 대만의 리스크가.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요? 대만이 훨씬 더 큰 리스크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한 모든 리스크들은 우리나라만 떨어질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악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삼성전자 실적이 미국의 엔비디아나 AMD보다 안 좋았다라는 거. 그잖아요. 미국의 AI 반도체보다 우리 삼성전자가 안 좋았어요, 실적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는 지난주에 다 끝났어야 돼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은 건 지난주에 악재로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올해, 요번 주까지도 계속, 특히나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의 급락은 글로벌 급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하락은 결국은 김정은이 나만 니네 죽었어.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또 우리도, 야, 니네 까불지 마. 근데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시작점이 트럼프가 일리노이에서 공화당 경선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상한 댓글들을 다루셔가지고 서로 또 거기 댓글에서 싸우고. 저는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식 분석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떨어진 이유, 삼성전자 실적이 미국 AI 반도체 기업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은이가 뭐라 했고 와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죽진 않아. 근데 그거를 시작된 게 트럼프 때문이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 경선에서 압승을 하고 바이든까지도 이긴다면 11월 날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8년 전 차트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그럼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지지자인가요? 아니면 뭐 반대자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야. 저는 MBTI도 T란 말이에요. 팩트를 체크하는 거야 주식 투자자로서. 그럼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대락률이 높아져서 정은이가 이렇게 세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공포감이 유도가 되고 있는데 제 결론은 그래서 액션이 있었나요? 그럼 액션 없을 거면 트럼프 대통령 11월 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면은 글로벌 악재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이 상호작용 때문에 계속 떨어지면 우리나라 지식시장은 가루가 돼 있어야 돼. 가루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지금 어떤 액션이 나와서 뭐 대포를 쐈다거나 그런 액션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겁을 주고 있는 상태. 근데 저는 주식을 20년을 했지만 겁을 주고 있는 상태 정도 갖고는 주식시장이 막 망가지진 않습니다. 대포를 쏴도 한 일주일이나 3-4일인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린 거였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의 반등도 너무나 아쉬워서 계속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하락폭이 큰 나라는 홍콩 다음으로 우리나라고 홍콩은 원래 추세 자체가 역배열이고 상해도 거의 역배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작년 12월까지는. 그래서 왜 1월달에 빠졌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탑다운상. 그리고 저는 오버한 측면이 있다. 과민반응의 측면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은 반등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오늘도 거의 반등은 없었다고 보면 되니까 뭐 내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초부터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제가 말씀드린 분석이 맞다면. 만약에 틀리다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제가 뭐 반드시 반등 나온다고 100% 장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논리적으로 제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총 상위 종목에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거래소 지수 겨우 플러스 냈는데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힘을 보낸 건 삼성전자 1% 상승, SK하이닉스 4% 상승. 그래도 반도체가 버텼다. 반도체가 버텨야지 우리나라 증시는 버티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다. 얘네들이 조금만 더 강해진다면 지수가 조금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코스피 200 어제보단 낫네요. 그죠? 어제는 탑 20 안에 오른 종목이 없었는데 오늘은 탑10 안에 오른 게 뭐 세 개나 있으니까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보면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오늘 그동안 뭐 완전적 배우로해서 힘 하나도 없던 두 종목이 선도적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기를 빅텍이랄지 스펙코 이런 애들이 대북 리스크로 진짜 가는 거지 진짜 방산주 오리지널 방산주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애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보란 듯이 4%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방금 말씀드렸고 저쪽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하나투어 야 나도 가면 안 돼? 뭐 이러면서 2% 또 하나투어 움직이니까 아시아나항공도 야 나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유통, 항공, 여행 이런 애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다가 방산주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으로 거래대금 거래대금에서 삼성전자가 8만원까지 갔다가 7만원, 7만 1000원 정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저는 이평선의 힘을 믿고 있거든요. 아직 중장기 이평선을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는 차트 아냐 라고 계속 생각을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보다 작년 12월 달엔 좀 약했지만 또 이렇게 반등 줄 때 보니까 지금 또 다시 좀 강해지는 구간 거래대금 상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이 된 게 에브리봇이에요. 에브리봇. 그래서 에브리봇도 로봇 관련주에서 삼성 청소기 관련으로 하니까 지금 삼성 관련 로봇 관련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죠. 이렌시스가 관련 있다 그랬죠. 인탑스 관련 있다 그랬죠. 에브리봇 관련 있다 그랬죠. 오늘 삼성 관련 로봇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엔캠 2차전지, 2차전지에서 거의 유일하게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 전해질 관련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 포스코홀딩스, 스펙코. 스펙코 같은 경우는 윗골이 가득 만들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펙코, 빅텍 이런 애들이 상승을 한다면 불안한 거야 지금 투자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 떨어지는데 그 불안함을 무기로 이런 종목들에 단타 치는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건데 오늘 윗골이 만들었고 좀 밀리면서 아 얼마나 더 가겠어? 아 지금 액션이 없는데 뭐 매일매일 올라가갖고 빅텍 스펙고는 100만원 가고 지수는 매일매일 떨어져갖고 뭐 코스피 지수가 뭐 지금 2500, 2400, 2000, 1500, 1000까지 내려가야 되나요? 그잖아요. 아직도 시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최초의 걱정은 야,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그럼 또 김정은이 난리 칠 텐데? 마침 또 대만도 친미가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북, 중, 러, 한, 미, 일, 대만 이렇게 좀 어떤 구성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적대 관계가? 라는 시나리오잖아요. 시나리오. 근데 그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하려면은 한참 남았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빠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쫄아있고는 아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펙커는 윗골이 만들고 플러스를 냈지만 빅텍은 아예 마이너스로 끝났고 한미사이언스는 여기 장대 양선이 OCI 홀딩스랑 관련해서 이렇게 붙었다면은 이 음선 두 개는 그것도 가족 간의 지분 이런 싸움이 좀 나면서 야 우리는 그 찬성 안 하는데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음선 두 개 나왔고 이런 정도가 거래대금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등락 현황 볼게요. 자 등락 현황에서 플리토 상한가 나왔고요. 플리토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시총은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포시에스 역시 상한가 얘는 시총이 뭐 한 700억에서 출발했겠죠. 그리고 알소프트 그래서 이런 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밀리에서 이제 신규 상장되고 움직임 없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아이큐어 의료기기 관련주에서 지금 2연속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연속 강한 상승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역시 AI 관련 GPT 스토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신세계건설 오늘 거의 상까지 찍었다가 좀 밀렸고 DNC 미디어가 웹툰 관련주 거의 탑픽이네요. 웹툰 관련주에서 DNC 미디어 말고 Y랩도 제가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주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DNC 미디어 완전 정배열에서 힘을 굉장히 내고 있네요. 코넥도 역시 콘텐츠
그 메타버스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 좀비 조언이 제가 강연회 할 때 가끔씩 말하는, 이게 세무사 관련 주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에는 늘 더 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은 주식을 안 해도 더 좀을 아는데요. 더 좀비 조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클라우드 AI 관련 주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이 클라우드 또는 AI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고, NKM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한컴 역시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다시 또 꿈틀을 댔다. 지수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지수가 안정을 찾을수록 AI 관련주들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바이브 컴퍼니도 마찬가지죠. 바이브 컴퍼니, 카카오가 지분을 갖고 있는 AI 관련주. 그리고 제로투세븐이 있는데요. 제로투세븐은 음성으로 윗골이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이 장시작하고는 팡!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팡하고 올라갔던 것들이 대부분 윗골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는 일단 오늘은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물렸는데, 이게 왜 올랐냐면,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총선에서 나올 정책들이 뻔하거든요. 뻔합니다. 근데 그 뻔한 것 중에 제일 뻔한 게, 제 인구 절벽이니까 그래도 출산을 장려해 줄게요.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고, 그런 출산 장려 정책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올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밸런스 에셋과 함께 공부도 함께 하시고, 공부할 때는 온라인은 무료는 유튜브, 글로 보고 싶으면 카페, 그리고 유료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으시면 올해 새로 런칭된 이세모세 스터디, 그리고 몽랑연필님이 주축이 되는 100억 대학, 그리고 전설님의 단기 특강,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요. 그리고 나 취미도 같이 하고 싶은데, 합창단 또는 산악회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산악회 이번 겨울설산 아직 3번이나 산행이 남았고요. 특히 이번 주 일요일은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멋진 산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목요일날 오후에 눈이 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산 투다. 왜? 개방산이 토요일날 눈이 오고 일요일날 기가 막힌 설경을 봤는데, 이번 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주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 에디트까지 해야 돼?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